뭐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할 텐데요. 이게 중소 건설회사도 아니고 말하자면 브랜드 네임 밸류 상당히 있는 현대 서밋 뭐 이런 힐스테이트에서 현대 서밋이죠, 그죠? 그런 회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도 실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뭐 아이파크 이런 브랜드로 유명한 그런 그러니까요. 네. 브랜드인데, 이게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이제 11일 장 마감 이후에 좀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나흘 동안 주가가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1일에 1조 7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조 2,3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600억 원이 4거래일 만에 증발을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오늘 그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행보라고 좀 착각했을까요? 아무튼 시장에서는 또 크게 반응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날짜로만 일주일 만입니다. 그래서 또정 회장은 또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제 재시공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전제로 해당 아파트의 완전 철거와 재시공을 할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사내 계열사 임원에서도 사퇴를 하냐, 지금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퇴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자 책임을 통감해서 물러나지만 대주주 책무는 다 하겠다. 그리고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주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물러난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 주가가 하락폭을 줄였어요, 사실. 그래서 잠깐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로는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게그 오너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있는 그 기업인데 뭐 회장 자리라고 하는 게뭐큰 의미는 없잖아요. 물러난다고 해서 실제로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상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단 주가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증권가의 한 건설업계 애널리스트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을 했어요. 건설사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어진 것과 다른 바 없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워낙 이제 주택사업에서 이제 매출 실적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인데, 시공 능력 평가는 작년 기준으로 9위로 사실 1군 건설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이파크 브랜드가 지금 뭐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죠. 프리미엄 브랜드로 무슨 그렇죠. 뭐 삼성의 레미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인정받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뭐 재개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아이파크 이제 현대 HDC를 이제 반대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관양동 안양인데 현대 아파트 곳곳에 이제 현대 산업개발의 입찰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까지도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산업개발도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다시 달기도 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재개발 입찰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주택 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사실 아파트의 품질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자기네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런 얘기를 밖으로 못 했었던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집도 이제 아이파크인데 사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화가 난다. 좀 이런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뭐 구체적인,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좀 행동 방안이나 보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보면 HDC가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하다가 중간에 드랍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아시아나항공 이익 잘 내고 있잖아요. 네. 뭔가 경영에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신뢰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려면 뭔가 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면에서 아,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시장이 느껴야 아마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